이슈 레이더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이슈를 통해서 투자할 만한 종목까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오늘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KR리서치 김대준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매주 목요일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준비하신, 포착하신 이슈를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보기 전에 어제가 선거였으니까요. 네. 네,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시장에 간단한 이 전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길건우 대표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선거 결과 뭐 민주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개헌 저지선은 또 사수했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절묘한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큰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고요. 왜냐면 네. 이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투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네. 대통령은 여당이시고 네, 지금 22대에는 또 야당이 가져가는 걸로 돼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뭐 저도 생각하기에는 큰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 병원. 늘리는 거. 근데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사실은 관련 기업들 주가 조금 오른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뭐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올랐었고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은 주가가 조금 올랐었는데 좀 오래 쉬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뉴스 플로우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선거 결과도 선거 결과인데 의대 정원 문제에 관련된 이슈가 네. 또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김대준 대표께도 함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사실 네. 저희가 선거 전에 김대준 대표님 출연하셨을 때 네. 선거 이후에 저 PBR주들을 중장기적으로 쭉 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뭐 지금도 유효하시겠죠? 네, 유효하고요. 우리가 주시장에서 주가를 예측할 때 통상적으로 과거의 주가 상황의 흐름을 판단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들 네.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4월 증시가 어떠했고 총선과 대선에 위치해서 주식시장이 어떠했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4월장, 우리가 잔인한 4월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번 올랐어요. 하락은 2번이었고요. 4월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번의 대선에서 정책 이슈가 대선 아무래도 좀 강하죠. 그래서 대선은 4번 상승하고요. 한 번은 하락을 했습니다. 총선은 5번의 그 총선 동안, 지난 20년 동안 시장에 영향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과 연동해서 주시장의 흐름이 진행이 됐고요. 총선의 결과치에 따라서 주시장에 영향을 받은 적은 지난 20여 년 5번의 총선 기간 동안 영향치가 없었다라는 점을 판단해보게 되면 이번 총선 결과치가 주시장에 영향을 줄 내용은 크게 없을 것이다. 기존의 흐름대로 특히 주변 여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겠지만 정치적 이슈에 대한 흐름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시장에 뭐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두 분이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 스타트를 하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거보다는 미국의 CPI가 시장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이는데 추후에 한번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슈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길건우 대표가 오늘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부터 전선과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전력망 사이클에 있는 기업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미국 등 주요국의 전력 인프라 개선 작업까지 이어져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 가격 또한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선주들의 앞으로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 길건우 대표님께서는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전력기기 관련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된다. 전력기기 관련 이 업종 섹터가 계속 갑니다. 계속 우상향하는데 더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더 간다고 봅니다. 더 가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네. 이제 저희가 항상 뭔가 주가랑 뭐 가격을 얘기할 때 네. 수요와 공급을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제 근데 전력기기 쪽은 본다라고 하면 수요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쪽에 기존에 원래 나왔던 게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년 넘어간 게 수명이 40년이 넘어간 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 좀 조만간 네,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다 고장나서 터진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다 바꿔야 되죠? 근데 지금 AI 관련된 걸 또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데이터 센터 기억이 많이 나실 거고 최근에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AI 수요 때문에 전력망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새로운 거 또 들어가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뭐 이제 지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살짝 들어가긴 했지만 신재생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네, 그렇죠. 풍력, 태양광 나오다 보면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전기를 생산을 했습니다.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전력 기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미국 쪽은 정치 때문에 조금 요즘에는 쉬쉬하고 있지만 유럽 쪽은 여전히 신재생 쪽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쪽은 기존에 노후화된 거 교체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신생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신재생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신재생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죠. 신재생에 대한 수요 때문에 전력 기기가 앞으로도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수주로 보시면 아는데 최근에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 네. 굉장히 좋았잖아요. 수주가 27년도 것까지 다 차 있습니다. 네. 지금 받는 수주는 28년 수주예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네, 수주도 꽉 차 있고 수요도 창창하고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알려드리면 전력망 사이클은 크게 이제 사이클이 조금 오르락 내리락을 하기는 하지만 이 안에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처음에는 초고압 변압기가 많이 갑니다.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 초고압 변압기 쪽이고요. 그다음에 초고압 케이블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 변압 늘리는 걸 하고 큰 전력이 가는 전력 선이 그다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고압 전력 케이블이 가고요. 그다음에 배전 거기서 빠지는 거. 배전 변압기, 그다음에 중저압 케이블. 이 순서대로 가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초고압 변압기 쪽만 네네. 올라갔어요. 아직은 초고압 케이블이랑 배전 변압기랑 네, 중저압 케이블 사이클이 아직 남았다라는 관점으로 이 안에서도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순차적으로 이 전력기기 쪽에서도 수혜가 퍼질 것이다. 주가도 차례차례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뭐 지난 화요일에 김대중 대표님이랑도 전통 네. 관련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네. 해봤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의심이 들고 너무 많이 올랐다. 궁금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이게 네. 많이 올라서 쭉 네. 패턴을 이어가면은 네. 주도주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늘 불안해요. 항상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쉬어가거나 조정 나오지 않나 그런 걱정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이게 항상 그 고점을 찍을 때쯤 되면 항상 나왔던 게 피크아웃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피크냐 아니냐를 저는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상 계속 올라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근데 이게 심리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실적이 피크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실적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7년 실적까지는 수준은 이미 다 찼다. 네, 그다음에 28년 수준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바꿀 게 너무 많다. 네. 그다음에 AI 때문에 없던 게 새로 생겨서 저는 아직 피크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고압 변압기는 넘어가고 케이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조금 더 여력 남아있다. 아직 피크가 오지 않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뭐 전선 관련주라든지 이쪽 전력기기 쪽은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흐름 어떤지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전선 관련 기업들 전거래일은 조금 엇갈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 5일선 차트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추세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전거래일도 10%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10%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선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은 여전합니다. 우선 데이터 센터 AI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모건스탠리
씨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000로 상향 조정하면서 했던 말도 데이터 산업의 성장에 5년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그 데이터 산업의 성장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게 전선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전거래 간밤에 미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엔비디아가 2%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죠. 오늘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죠.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케이블 선에 있는 마진 스프레드가 상승하기 때문에 전선 관련 기업들의 실적 또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프라 관련 이야기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 속에서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보고 있을지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뭐 전선이나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흐름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종목 보세요? 저는 대한전선. 대한전선? 네.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대부분 전선하면 LS전선, 대한, 강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대한전선을 조금 보는 이유가 딱 중간입니다. LS전선이 사실은 매출은 제일 크고요. 네. 네, 그 다음이 2등이 대한전선, 3등이 앞에서 얘기했던 가온전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온전선은 이제 대부분 국내에 조금 국한돼 있고 네. LS와 대한은 해외에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이제 우선은 크게 보면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LS 전선이랑 비슷합니다. 해상 케이블과 그다음에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또 수주를 받았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만 따지면 거의 지금 4월밖에 안 됐는데 2천억 수주했습니다. 왜 그러냐? 대한전선이 기존에도 미국 쪽에서 전력망 수주를 기존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전력망도요 턴키로 줍니다. 그냥 케이블만 교체하고 이게 아니라 야 니네가 다 가져가가지고 뭐 변압기랑 케이블이랑 등등등해서 다 한 번에 다 처리해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수주가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 AI 센터 얘기했잖아요. 네네. 데이터 센터. 최근에 앞으로 5년간 충분히 여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막강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저는 충분히 플러스 알파 수주 소식이 들릴 것 같고 또 얘 때문에 구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아니, 뭐 앞에서 이제 구리 가격 스프레드 얘기했던 것처럼 유가 오르면 정유주가 오르고 구리 가격 오르면 구리 관련 원자재를 쓰는 그쵸. 기업들이 주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급등에 대한 수익까지 저는 충분히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초고압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신재생이 계속 발달이 되게 되면은 네. 외부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이걸 내부로 자꾸 끌어들이는 게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면 초고압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캐파를 조금 가져가기 위해서 미리 지금 케이블 전용 시험장까지 구축을 했거든요. 200억 원 들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쪽에서도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한전선이 전선 관련 주들 중에서는 가장 네. 상승폭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한전선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유상증자는 별 문제 안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유상증자도 사실은 저에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왜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상증자해서 예를 들면 투자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들어가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후자에 더 가깝다라고 봐서 별 상관 없다. 좋습니다. 네. 유상증자하고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가 김대준 대표께도 역시 네. 질문을 드렸어요. 네. 관련된 종목 어떤 거 보세요? 종목 이전에 앞서 잠깐 얘기하신 게 피카온 얘기 많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이만큼 올라갔는데 주식을 사야 될까? 라는 고민입니다. 그쵸. 그런데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회사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기관에 있으면서 이런 투자 방식으로 사원 때부터 이사 때까지 이 형태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네. 고점에 매수하라는 것은요.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사 들어가라는 얘기고요. 저점에 매도하라는 것은 추세가 하락으로 변했기 때문에 손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인데 전력이나 변압기 관련주들은 숫자가 찍히고 있어요. 지난해에서부터 올해까지 또 앞으로의 전망치까지 해서 숫자가 찍히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보는데 원자재 가격 같은 거는 제가 또 하나 이제 회사
그 현업에서 담당 업무를 했던 게 원자재 브로커리지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특성이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한 번에 방향성이 정해지면 단기간 내에 흐름이 꺾이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흐름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변압기 전선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숫자가 찍히고 있죠. 원자재 가격의 방향성에 일관된 흐름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과거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압기나 전선 관련주들이 현재 우리가 관심 대상에서의 종목인데요. 저도 변압기 관련 종목들은 단기 흐름 내에서의 주가 상승이 좀 큽니다. 조정받을 시점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전선 관련주 중에서 우리나라 1등 기업이죠. 네. LS입니다. LS 선택하셨어요. LS는 자회사의 LS 전기동, 예전에 LG 니코라고 했었던 종목인데 이제 사명이 바뀌었죠. 네. LS 니코 전기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로 재련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이 재련을 한 물건들이, 상품들이 다른 이제 2차 산업을 통해서 계속 가공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전선업종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LS의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LS 현시점 관심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지난 시간에도 역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LS 관련해서 저희 LS 요즘 이야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전선 관련 종목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슈레이더로 한번 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